sorrow. I'll tell you a story of a new tomorrow.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사진편에 이어서 카메라 세팅법, 영상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사진편에서 이야기했던 AF 초점 영역, 그리고 측광 모드, 커스텀 키 설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사진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동일하니까 사진편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편에서는 실전에서 활용하면 좋을 꿀팁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영상편이기 때문에 제가 오즈모 액션 5 프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팅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소니 카메라 영상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XAVC, HS, 4K로 설정을 해두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H265라고 불리는 코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XAVC, S, 4K 이거 H264라고 불리는 거랑 조금 다른 게 훨씬 더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H265인 XAVC, HS, 4K를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자둘둘 10비트 24프레임.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모든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둘둘 10비트, 이거는 굉장히 후보정에 유리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할 때 더 넓은 폭의 색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을 촬영할 때 이렇게 자두둘 10비트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프레임 레이트인데 저는 항상 24프레임만을 사용합니다.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느낌, 그리고 감성 브이로그 할 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또 다른 프레임 레이트에 비해서 용량도 효율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용량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24프레임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외의 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거의 사용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4프레임만을 사용해오고 있고 제 스타일에만 안 맞을 뿐이지 다른 프레임 레이트들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영상을 촬영하시길 바랄게요. I don't know how I miss all of these colors.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S-Camna3 시네 S-Log3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정을 좋아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저는 후보정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영상을 로그로 촬영을 하고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후보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로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그는 카메라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정보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도록 대비와 채도를 낮춰서 플랫하게 기록하는 영상 촬영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편에서 이야기했던 로우와 똑같은 이유에서 로그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에도 저만의 색감을 입히고 또 기억색을 보존하면서 조금 더 색감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로그로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정을 하는 것 자체가 초보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로우랑 그리고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만의 색감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사진을 찍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초보자일 때는 처음부터 후보정을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저만의 색감이 뭔지 그리고 제가 기억색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또 색감을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좀 공부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나 혹은 또 초보자분들께서도 로우와 로그를 촬영해서 여러분의 색감을 또 입혀가시면서 연습을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은 자기도 성장을 해가면서 더 이 분야에 더 푹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로그로 촬영을 하고 후보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총 3가지의 세팅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노출 색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흰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영상 노출 같은 경우에는 사진편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과노출로 해서 촬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로그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부 디테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을 과노출로 두고 촬영을 하는데요. 사진편에서 이야기했던 로우랑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우 촬영할 때는 제가 하이라이트 보존을 위해서 언더 노출로 해서 촬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안부 디테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을 과노출로 해두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보다는 상대적으로 후 보정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만약 영상을 언더 노출로 찍게 되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 보정으로 살려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과노출로 조금 노출을 한 플러스 0.3 그리고 0.7 또 많게는 플러스 1까지 올려놓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과노출로 찍기 때문에 진짜 햇살이 정말 강한 날에는 이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브라 패턴을 켜놓고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정말 많이 찍기 때문에 수치는 한 95 정도로 두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제브라 패턴이 생각보다 거슬리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제브라 패턴을 끄고 진행을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에서만 제브라 패턴을 켜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노출 색상에 대해서는 한 요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사랑해, 좋아해, 촌스럽지만 이렇게. 그리고 바로 다음 스테디샷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디샷 같은 경우에는 표준, 액티브, 그리고 동적 액티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두고 촬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같은 경우에는 화각 손실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알파6700과 알파7CR 이 두 카메라 모두 기본적인 손떨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표준으로 두고 그리고 제 손을 많이 의지하는 편인데요. 동적 액티브랑 그리고 액티브를 두고 촬영을 또 많이 해보긴 했지만 저는 화각 손실에 있어서 조금 많이 예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화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테디샷 표준으로 두고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삼각대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딱 삼각대를 사용한 것처럼 딱 고정을 시켜놓는 그런 후보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삼각대 기능을 사용했을 때도 애초에 화각이 조금 더 줄어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액티브, 동적 액티브를 사용해서 화각 손실을 처음부터 가져가는 것보다 최대한 화각을 좀 확보한 다음에 삼각대 모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대한 화각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표준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한다. 그리고 만약에 동적 액티브나 액티브를 사용하더라도 화각 손실이 일어날 걸 염두에 두고 렌즈의 줌을 통해서 최대한 넓은 화각으로 찍고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삼각대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커스텀 설정인데요. 커스텀 다이얼 그리고 휠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진편에서 나왔던 설정과 동일하고요. 이 외에 렌즈 보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 광량이나 색수차 그리고 왜곡 보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동으로 켜놓고 그리고 브리딩 보정이란 게 있습니다. 브리딩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픽스샷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저는 영상 제작자라기보다는 영상 기록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픽스샷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초점을 영상 내에서 많이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리딩 보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커스텀 설정은 뭐 셔터 버튼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거나 혹은 녹화 강조 표시 생각보다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 빨간 테두리가 뜨기 때문에 지금 녹화 중이다 아니다를 빠르게 표시해줘서 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거슬린다 생각을 하시면은 웬만하면 꺼놓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카메라 오즈모 액션 5 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즈모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POV를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POV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혹은 브이로그를 할 때도 정말 잘 사용하는 편이고 또 협소한 공간에서 촬영할 때 정말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확실히 크기가 정말 작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손으로 들어서 촬영하기도 좋고 어디다가 이렇게 편하게 두고 촬영하기에도 정말 좋았던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POV 촬영할 때 정말 잘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4K 16:9 비율로 촬영을 하고 똑같이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락 스테디샷 표준 왜곡 보정을 이렇게 켜놓고 촬영을 하고요. 액션캠 특유의 그 왜곡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곡 보정을 꼭 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두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또한 자동으로 두고 또 컬러 복원을 켜서 디로그 MCP트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노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POV를 찍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띡 하고 켜서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노출 자동으로 두는 게 오히려 저에게 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브이로그나 혹은 뭐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노출을 좀 스스로 조절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노출을 자동으로 두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디로그 MCP트로 촬영하는 이유도 그 현장의 생생한 색감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또 디로그로 촬영을 하고 후보정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다녀왔을 때 오키나와에 다녀왔을 때 그때도 저는 다이빙 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중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만족한 결과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즈모 액션 5 프로 이거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도 안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팅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즈모 액션 5 프로 기타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자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표시로 두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4K로 촬영을 하면은 아 4K 온전히 잘 담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비트 정성률을 높음으로 두셔야 4K로 온전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즈모 액션 5 프로에 대해서는 한 요정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와 그리고 오즈모 액션 5 프로 영상 세팅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올렸던 사진편과 겹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사진편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다면 길 수 있는 2주간의 사진 세팅법이랑 영상 세팅법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멋진 POV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